새롭게 와서 저는 한 번쯤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와서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진짜 처음이에요. 예, 근데 새롭게 안 돼가지고요. 이제 새롭게 됐군요. 네. 좀 오래 걸렸어요. 자꾸 새로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누님이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나와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었어요. 전 사실 텐데. 원칙적으로 다른 이게 복음 방송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제 사순절 이제 맞이해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저도 순서가 있잖아요. 저 주영훈 씨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주영훈 씨하고 약속이 먼저. 저는 어느 결혼식에서 우리 만났거든요. 결혼식에서 만나서 둘이 깔깔거리면서 전 정말 주영훈 씨를 다시 봤어요. 원래 이제 집안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근데 애가 좀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가 진짜 깊었나 보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거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의 이 유명 너무 확실한 MC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서 난 너무 많이 진짜 놀랐어요. 아니 역시 진짜 저놈은 어떻게 아니 정말 너무 진행을 잘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꼭 영훈이 할 때 내가 새롭게 할 수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진짜 같은 그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나는 목표가 주영훈 씨였어요. 나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아니 정말 이렇게 주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매일 우리는 세상에서 재미난 얘기 보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둘이서 같이 포인트가 비슷해요. 둘이 웃음 코드가 같아서 너무 같은 거 너무 잘 맞아요. 잘 맞아서 수다를 되게 많이 떨었거든요. 저희 예전에 사이판 해외 촬영 갔을 때도 밤새 웃다가 아주 밤새잖아요. 너무 깔깔거리면서. 그때는 이제 부부 얘기였으니까 부부들끼리 같이 갔어요. 자기야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저희 아내도 있고 우리 남편도 촬영한 있고 촬영한 내내 욕만 계속 웃다가 계속 웃기만 했잖아요. 쓰러졌어요. 웃다가 목이 쉬었어요. 너무 웃어서. 너무 웃어가지고.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결혼 안 하셨죠? 했죠. 애도 지금. 미안해요. 진짜. 아 진짜 미안해요. 너무 진짜 다행인데 진짜 애 결혼 안 하겠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좋은 거지. 아주 어려 보이니까. 아 그럼요. 왜 이렇게 미안하실 일이 많아요. 계속 미안할 일이 많아요. 항상 요즘 이렇게 낮아지시면서. 그러니까. 와 기분 좋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저희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누나 저기. 난청이 이제 생겨서 귀 듣는데 좀 힘드시다고 하셔서 너무 이제 그때 이제 한 지금도 십몇 년 됐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한창 준비하고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 걸 녹음하고 가야죠. 그렇죠. 스케줄 정리 다 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무리하게 제가 스케줄서부터 이제 몸이 너무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잘 돌봤어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시댁을 또 갔어요. 시댁에 가니까 또 시댁 가면 얼마나 또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게 보이지만 옛날 사람이잖아요. 임진왜란 때 사람이에요. 왜냐면 연수가 연대가 50몇 년생, 57년생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2023년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단지 속 사람은 좀 많이 이제 그런데 아니 속은 속 사람은 이제 거듭났죠. 괜찮아요. 이제 소녀 같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로 무리하게 일을 하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타면 이게 그렇죠. 귀가 이렇게 이퀄라이징 해줘야죠. 우리 계속 부면 확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저 어머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어떻게 돼? 귀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냥 계속 이러다 갔는데 이제 가서 미국 가서 그래도 좀 들렸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안 뚫린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이제 또 이제 일정 보고 또 제 일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댁에서 또 보스턴까지 또 차를 타고. 이제 또 간 거예요. 고모네 집에. 어딘데요? 우리 또 고모네 집에. 뉴욕이죠. 뉴욕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그 하는 동안 또 차가 또 이게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뭐 다 이게 너무 힘든 건데 힘들지 않은 척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민한 성격인데 그렇다가 고모네 집에 가서 이제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미국 한국 가서 이거를 MRI 찍어서 이제 뭐 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난청이 온 것 같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하늘이 깜깜하죠. 이게 안 들리니까 이 소리가. 아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렸어요. 양쪽 다. 아니 한쪽만. 이쪽 왼쪽 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급하게 이제 아. 미국 간사 미국 가자마자 그랬으니까 이 스테로이드 약을 제가 처방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풀문 풀문이라면 얼굴 커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스테로이드. 예, 스테로이드 큰 강한 거. 예. 그거 먹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게 살짝 들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국을 얼른 와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찍어봤는데 이제 돌발성 난청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귀를 건진 것만은 다행이에요. 아니면 아예 못 들었어요. 아. 그때 진짜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아,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나 노래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인데 아버지 사람인데. 베토벤 만드실래요? 아 아버지 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행히 예. 살려주셔서 이 작은 귀로 이제 이거 확성해서 들으니까 보청기로 해서 듣고 아. 있는데 이제 한쪽 귀도 같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한쪽만 들으면 이쪽까지 발란스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 낀 거에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나이에 또 보청기도 많이 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 나올 때 아, 이 노래 이제 막 기자 회견들 하고 네, 이제 막 네. 그때 이제 노래 처음 한 나오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뭐였지 좀 생각 안 난다. 쇼케이스. 쇼케이스. 네. 어려운 말이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젊은 사람들도 그런 그래요. 거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 자꾸 깜빡 봤는데 젊은 네. 사람들도 깜빡 봤는데 네.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너무 생각나도 문제라니까 네네. 난 지금 여기 와서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그렇죠. 물어보잖아. 그거 뭐라 하느냐. 네, 그렇죠. 네. 쇼케이스. 제가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물어보네. 네. 쇼케이스 할 때 이제 막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막 노사연 씨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뒤에서 저 기자분 뭐라 그러셨어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못 들어요. 제가 오늘 귀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올 때 노사연 씨 쇼케이스 이게 아니라 노사연 씨 난청 이걸로 각 대에서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좀 숨기려고 했던 부분도 네네네. 없잖아 있잖아요. 네. 너무 낮은 나이에 낮았을 때 예. 어렸을 때 이제 귀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고 가수니까 조금 그런 생각 조금 가졌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쳐져버렸어요. 네. 그게 오히려 아니까 편하죠. 그리고 예. 뭐 어디가 좋다 이 얘기도 예. 해주고 그러니까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좀 힘들지만 네 어떨 때는 예. 완전 다른 음가요. 아. 제가 난청 지역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신경 써서 노래할 때 어려워요. 근데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럼요. 주님 노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죠.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예. 영을 울리는 맞아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게끔 듣게 돼요. 예.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찬양을 아마 부르시게 되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래서 나왔다니까. 나한테 힘을 주잖아. 그러다 최근에 그때 뵈니까 그 회개 기도가 계속 어느 순간부터 네. 우리 집사님께서 회개 네. 기도가 계속 입에서 나오더라 하면서 저한테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런 기도가 그,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요.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아직도. 네.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만남 이 노래도 이제 예. 보다 보니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난 내 건 줄 알았어요. 만남이.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제 바람 나오게 된 그건 원인이 그거고 예. 그 회개라는 거는 그냥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거. 예.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사람이 다운이 돼요. 예. 성령이 오시니까 네. 이제 좀 기쁜 거지 방송 나가서도 할 얘기가 없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않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예전에 뭐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같이 네. 방송할 때
남들 이렇게 약간 디스하고 막 이런 네네네. 것도 네네네. 재밌었잖아요. 다 예. 우리 때는 이제 예.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없는 사람이 돼지고 그다음에 내가 자꾸 고개 가서 숙여져요.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는. 근데 이제 다시 성령을 받고는 이제 나 다시 달라진 거예요. 아. 그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처절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남도 이제 제 노래가 아니고 내가 너무 함부로 썼구나 이런 마음에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그때가 나이가 이제 갱년기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아. 엄청 우울할 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나 저한테 기회가 한 번만 다시 주면 네. 저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울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 2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어. 내가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가 요 일만의 기회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살겠어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원을 허락하노라. 이게 딱 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고 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는다고. 아, 예. 그러는데 제가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머 나는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예. 나를 준비하고 계셔.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김종환 씨가 이제 바램이 됐다고 바램 노래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1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곡 부탁을? 네, 곡 부탁을. 아, 그냥 네. 작곡해 달라고 했는데. 예. 왜냐면 저기 존재의 이유, 예, 예. 사랑을 위하여 이런 거 나올 때 예. 노래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예. 나 종환아 이제 라디오 MC 할 때 너도 멜로디 좋은 거 너도 멜로디 너무 좋더라 예. 하나 있으면 곡 좀 하나 줘 예.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때 했는데 누나 곡이 다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예. 열일을 제쳐놓고 만나서 이제 제 밴에서 이제 노래를 통기타를 듣는데 예.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어이없게요, 진짜. 근데 이게 바로 내 노래, 내 가사, 내 노래인데 제목을 또 김종환이가 사연의 노래? 마음? 아, 사연의 마음. 마음에. 사연의 마음이었어요. 사연의 마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연의 마음이면 내 마음인데 그렇죠. 노사연이가 사연이라는 게 스토리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의 마음이라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것도 되게 근데 갑자기 또 이무송 씨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적에 내 얘기 한번 들어준다면 이 노래 그러면 이무송 씨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서 이런 노래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무송 씨가 괜히 또 타겟이 될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이건 노래 제목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또 기도하면서 한참 가다가 이제 이성민 씨랑 버스를 타 택시 차 타고 이제 가면서 노래 들려준 거야. 이제 네, 이게 네. 신곡에 나온 노래인데 어떠니? 그때 막 언니 막 그다. 노래 제목이 사연의 마음이야. 이거 이상하잖아. 네. 동훈 아빠 또 마음에 걸려. 괜히 이상하게 네. 사람들이 또 괜히 동훈 아빠 뭐라 그러면 어떡해.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니 언니 이거 바램 어때? 이성미가. 그래서 딱 두자 만남 예, 바램이라서. 그래서 우리 또 그 기도하면서 그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왜냐면 우리 시니어 시대, 100세 시대를 이제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뭐 불편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막 맞아요. 변해. 맞아요. 그러니까 막 어저께 있었던 거에 흥거되고 막 그런 이런 세상이에요. 맞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돈 벌고 농사 짓고 이래서 다 배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맞아요, 왜 맞아요. 업그레이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맞아요. 그 아들도 만약 바쁘고 있을 때 아들한테 아들이 얼마나 귀찮겠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된 거야 지금. 맞아요. 어릴수록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맞아요, 스마트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뭐 그냥 나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예. 정말 이렇게 좀 한눈을 건너 이거는 준비를 맞아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 게 참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게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것만 했다면 막 아우 아재 이렇게 아재 막 말도 한 번 못해 우리 말도 한 번 못해 왜 저래 막 어머
노래 피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말도 못하게 되고 네네. 눈치 보게 되고 맞아, 점점 맞아. 그런 세상이야. 근데 그런 세상에 예, 이 바람이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됐고 공감이 예. 됐고 저 또한 제가 그렇게 또 살아왔기 때문에 예. 이 노래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 처음 알았어요. 예. 그때 이 바람 때문에 예. 유튜브라는 게 뭔 줄을 예. 저도 꽤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인스타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의 간증이 됐네요. 그냥 그 노래가 예, 간증이에요. 저는 예. 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셨고 내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노래 부를 수 있게끔 아. 인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약속대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고 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지만 이렇게 그렇군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또 눈물이 이렇게 나시고 그렇죠.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시고 그렇죠. 끝이 없는 눈물이 끝이 없어요. 계속 흘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눈물을 그냥 무릎 꿇고 흘리는데 요즘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제 화장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기도 장소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허리가 무릎을 꿇으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래서 이제는 좀 누워가지고 아빠 저 누울게요. 그리고 누워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예, 진짜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욕실에서 누워서 기도하시면 그 건식인가요? 아니 이게 여기 욕조에 욕조가 빠져가지고 욕조가 타일이면 너무 타일은 어떻게 누워서 기도를 해요? 장시간 하시기가 좀 그 쓰러진 거죠 그거는 욕조에서 그래서 욕조가 빠져가지고 욕조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다 잘 돼 있어 욕조도 이렇게 네. 크기가 커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딱 좋아 엎드렸다가 네. 누웠다가 막 해고 아 욕조가 안 들어왔어가지고 건식이신가 하고 아빠 나 누울게요 얘기해요 그냥 네. 아빠 저 누울게요 엎드렸다가 누울게요 그래서 같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예수님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나를 곱게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럼 막 울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이 좋은 것도 예, 예. 얼굴이 좋죠. 좋아요. 정편이야. 네, 너무 좋아. 예. 하나님 뭐가 이렇게 제일 좋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요?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맞아. 예. 내 속마음까지. 예.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맞아요. 누구한테 굳이 내가 이렇다고 맞아요, 굳이 말 안 해도 맞아요. 맞아요. 예. 새롭게 서서 나오지 않아도 사실 괜찮아요. 별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 얘기를 간증을 못 하겠어요 요즘에 네, 간증처럼 살지 못해요. 네 맞아요. 그럼요. 내가 그걸 해보니까 아 그 간증할 때는 말을 되게 아름답게 했었구나. 예, 막상 맞아요. 나오면 또 그게 맞아요, 맞아요. 시절 시험에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즘은 영상이 다 떠도니까 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냥 했던 얘기인데 네. 이 영상으로 남으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고서 네. 내가 보면 내가 너무 저 자체도 교만했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 자체도 교만해 맞아요 내가 저런 말을 하면서 저 표정도 교만스러운 것 같고 막 더 미안하고 그래서 이 영상이 너무 싫더라고요 나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아, 또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있지만 인간 다 똑같아요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다 솔직히 예수님 외에는 다 냄새나고 예, 맞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예.